오늘 증권사에서 공략하고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영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영전하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설영용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곳으로 가시고 또 영전하셨네요. 앞으로 좋은 기운을 저희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반도체 장비 국산화 업체로 OLED 패널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ELA 장비의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OLED가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L5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렇다 할 OLED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 침투율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이제 OLED 투자를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체크가 될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뭐 애플의 아이패드라든가 그런 기대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ELA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ASI를 폴리, SR을 변할 때 사용된 레이저 결정화 장비인데 국내에 있는 LG 쪽과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경쟁사들이 있는데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를 지금 삼성에서 배척을 하고 AP 시스템 쪽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의 A5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최선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 AP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2분기 실적까지도 그냥 뭐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P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2분기, 3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에 조금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3만 원, 목표가는 당적으로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P 시스템은 사실 주가가 좀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 최근에 뭐 기관들 쪽에서도 하반기에 대한 당장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고조가 되면서 점점 시장에서는 조금씩은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변곡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